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AI가 각광받음에 따라 예리한 논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그림이나 음악은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 두 토론자들이 나와 있는데요. 찬성 측부터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저작권법에서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인공지능이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이해하고 작품을 만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사람이 만든 작품 수백 개를 분석해 그 사람의 작품을 담은 새로운 작품을 만듭니다. 이것이 사람의 사상을 담은 것으로 볼수 있죠. 인공지능은 민법 제98조에 의한 위협력,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동력에 해당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만든 노래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 볼수 없고, 인공지능 자체를 저작자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AI도 인지 능력과 상상 능력을 가졌어도 감정이 없다는 이유로 타인이 도용해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 제도는 콘텐츠의 창작성과 희소성을 기반으로 그 목적의 유통을 제한하고 라이선스를 통하여 창작한 권리자의 이익 창출을 도모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인지능력과 창작능력을 지닌 AI에게도 저작자의 질을 인정하고 이러한 AI가 선출하는 콘텐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저작권 제도가 지닌 이러한 의미는 퇴색되고 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으며 기술 중립성의 지향성에도 반하게 됩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창작물이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인공지능 작품이 저작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AI에 의한 활발한 창작 활동도 문화의 발전과 문화 산업의 융성이라는 관점에서 분명히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저작권 분쟁 발생 시 소송에 의한 확인에 과다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 등 여러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 법 개정을 통해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도 저작권 보호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분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창작물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에 이에 대한 논의는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 저작권법에서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AI가 저작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 개정을 해야 할 만큼 더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